밥그릇에 밥을 종이컵 한컵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혹시 누가 밥왜 이렇게 조금 먹냐? 그러면은, 아, 반찬 많이 먹으려고요. 라고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앞에서는 잘못된 오해나 편견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명절에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명절 음식이 고칼로리여서가 아니라 명절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끊임없이 계속 먹어서입니다. 오히려 많이 먹더라도 식사 시간에만 딱 먹고 안 먹으면 다음날 케어가 가능할 정도로만 살이 찌거든요. 칼로리가 초과되고 계속 먹다 보면 배부름에 익숙해지고 둔해져서 더 먹어도 얼마나 먹은지 인지도 안 되고 가짜 식욕이 유발돼서 왜 먹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만 잡아내면 살안찔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더 나눠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시간에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음식 주워 먹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식사 시간에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의 시간에 안 먹는 걸로 전혀 눈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먹을 때 엄청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왜 명절에 다 같이 먹는 건 먹는 거지만 혼자서 조금 먹고 빠지긴 또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천천히 가져가면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이죠. 같이 식사하는 가족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음식 먹는 것만 계속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요. 각자 본인 먹느라 바쁩니다. 혼자만 조금 먹고 아예 수저를 내려놓거나 자리 이동을 하면 되게 안 먹는 것 같고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만 가족들과 다 같이 20분, 30분 내내 꼭꼭 씹어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지도 못하고요.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씹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먹은 상대는 여러분들이 소식한 것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해요.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을 즐기되 음식을 입에 오래 머무르게 꼭꼭 씹어서 천천히 오래 드세요. 이 천천히 먹기는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빨리 먹었는데 억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저는 조금 먹었는데 너는 왜 많이 먹는데 살안 찌냐는 소리를 조금 들어요. 근데 저는 천천히 먹느라 되게 조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이랑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같이 먹은 상대가 전혀 여러분들 조금 먹은지 몰라요. 뭐 이거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하는 걸 숨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어 하고 눈치를 보길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뉴 중에 피해야 할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떡, 약과 가자기예요. 왜 그러냐면 명절 음식 사실 천천히 먹고 적당히 먹는 시간에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고 전도 조금 맛보는 거 괜찮은데 떡류는 아예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오히려 먹다 보면 계속 많이 먹게 되고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이 과일입니다. 물론 다이어트 중에 과일 먹으면 너무 좋죠. 저도 평소에 과일 많이 먹는데 명절에는 소식을 하더라도 이미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이 좋아져서 식사를 조금만 할수 있다 하는데 명절날은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사전에 과일을 먹었더라도 먹는 양 똑같이 먹습니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평소에 뭐 과일을 자주 먹을 수 있으니까 명절만큼은 그냥 과일을 외면해 주시고 전이나 뭐 삼색나물 비빔밥 이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밥그릇에 밥을 종이컵 한컵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혹시 누가 밥왜 이렇게 조금 먹냐? 그러면은 아, 반찬 많이 먹으려고요. 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삼색나물 비빔밥을 조금 곁들여서 먹는데 저희 집은 기름진 걸 다들 싫어하셔서 담백하게 되게 만드는데 다른 집은 기름 되게 많이 넣어서 볶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메뉴보다는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삼색나물 적당히 섞고 거기다 콩나물국에 있는 콩나물과 무 그리고 묵국, 소고기 묵국에 있는 무랑 야채나 소고기 좀 같이 넣어서 비벼서 드세요. 그 비빔밥 먹으면서 뭐 상어나 지역별로 다르죠. 고등어나 문어나 이런 거 곁들여서 추가로 조금씩 드시면 되고 전도 먹고 싶은 거 진짜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설날을 보내고 오시면 살안찔수 있고요. 더 잘하면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설 연휴 보내는 내내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 하려고 노력해도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수월한 설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